아, 여기도 얼굴 고기가 담았다. 들어가 있어. 와, 냉면 색깔이 특이하다. 와, 열분 냉면이네. 자, 보세요. 홍진영 씨가 가장 자랑하는 집에서 하는 느낌인 거지. 야,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느낌인 거지. 많이 걷어냈어. 아, 이게 가장 후원 장면했던. 가장 후원 장면했던. 아. 진짜야? 멋지다, 멋지다. 아. 저런, 진짜야? 멋지다, 멋지다. 아. 저런 표정 잘 안 나오는데. 저런 표정 잘 안 나와. 제가 냉면 전문가거든. 아, 진짜 국물이 멋지다. 국수가. 국물 맞아. 국물 맞아. 와. 이게 뭐지? 진짜 우아하다, 우아해. 우아하다. 야, 파는 거보다 맛있어요. 진짜? 진짜. 이게 안 시켜. 냉면 맛이 아니지? 우와. 달고 새콤하고 그런 맛이 아니야. 네, 그런 맛이 아니야. 누나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얼음에 이렇게 고기가 와, 이게 뭐지? 잠깐만. 이게 뭐지? 잠깐만. 굉장히 묘한 재료 맛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담백하게 끝을 담백하게 하는. 너 이거 끝맛을 잡아주는 뭐가 있어 지금? 이게 뭐지? 뭐가 있어? 어, 약간 텁텁기 있게 만드는 그 맛. 그걸 뭐 있지? 비밀이에요. 삼선이에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드시고 싶은 분들. 추천까지도 나와. 이게 뭐냐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얼음을 빨아먹으면 나올 것 같아, 답이. 진짜 않을까? 시원하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쑥 나가는데 이거 약간 입안에서 탁 잡아주는 맛있어, 그지? 잡아주는 맛있어, 그지? 나 알아! 뭐야? 콩 아니야, 콩? 아니야. 렌즈 콩? 그 콩국도 약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그 맛을 모르니. 뭐가 있어, 지금 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무튼 소고기 양지로 이거 이제 육수를 뺀 거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종의 어떤 그러니까. 멸치라든지 바닷가지라든지.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소와 바닷가를 섞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건 음식 궁합이 맞지 않죠. 이거 무슨 소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바닷가를 넣어? 왜 저 이거 어디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확답은 아닌데, 확실한 건 아닌데 옛날 TV에서 어떤 분식의 달인인가 나와가지고 그 비법이 표고버섯 말린 걸 갈아서 넣으면 됐는데 그 맛이 좀 나는 거야. 아! 아! 그게 맞췄다. 뭐야? 어, 버섯에. 번갈아 맞췄어. 바닷가 없다고? 바닷가 없어. 바닷가 없어. 야, 이거 냉면을 생각할 것 같아. 이거 어디서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 맛도 있고 그런데요. 너무 맛있네요. 아, 버섯은. 아, 다시 할게요. 아, 배불러. 나 이거 배불러. 아, 배불러. 맛있다. 어려워. 냉장 아까 그거 와, 가져가 뿐 넣어. 냉장 아까 그거 와, 가져가 뿐 넣어. 있어. 그거를 그대로 줘라. 김밥을 이용한 건가요? 네, 김밥. 그래서 남은 걸 이용하다. 맛있으면 넣어. 난 또 이거 기대돼. 너무 기대돼. 난 믿어, 진짜. 절대 신뢰. 아, 저 남. 김밥? 이걸 늦고 난다. 단무지가 안 들어갔겠어요, 단무지가. 아. 저게. 아. 이게 단무지가 따로 넣는 거. 저 김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놔? 김밥을. 눈이 사죠? 지금 눈이 잡혔는데. 와, 나는 진짜 김밥을 넣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 아, 막 그냥 묻어, 그냥. 나는 뭐, 스킬이 뭐, 이거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먹던 거 그냥 항상 그런 습관으로 남은 거 이거. 아니 그냥 믹서기야? 어? 이거 봐봐. 대박이 대박. 아, 대박이 대박. 맛있는 냄새 나. 옆에서. 맛있는 냄새 나. 중. 믿습니다. 네, 연장 전반. 믿습니다. 이거 김이 큰일 날 김이. 감독님 줄 거 없어. 맛있어. 이거 김이 큰일까요? 김이. 아니 되게 신기한 게 김밥을 넣는데 김을 또 따로 하는 게. 자, 약간 자
그래서 도대체 뭘 먹고 있는지 한번 아마 형 정말 솔직하게 평가해 줘. 싸서 네. 가장 네, 여러분 참고로 강호동 씨는 식사를 마친 후라는 점을 식사 전이 아니고요. 식사를 다 마친 꼭 이걸 아니,